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장터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또 슬피 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왜 장터에 앉아서 이렇게 피리를 불기도 하고 곡을 하면서 우는 신용을 낼까요? 여기서 장터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서 장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쉬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에서는 공개적으로 공연이나 놀이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장터에서나 공터에서 각설의 공연이나 마술 공연을 하기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아이들은 헬라어로 파이다리온인데 A little boy, 작은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꼬마들입니다. 작은 꼬마아이들이 왜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흉내를 낼까요? 이 아이들은 장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들의 부모나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나 잔치집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흥을 돋우게 합니다. 반대로 초상집에서는 곡하는 사람들이나 슬프게 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초상집의 분위기를 한층 더 슬프게 만드는 그런 풍습이 유대사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불러 함께 피리를 불거나 춤을 추거나 곡을 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기분 나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곡을 하고 그리고 우는 신용을 낸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 아이들이 곡을 하고 우는 신용을 내는데 반대쪽에서는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추는 그러한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은 반대로 행동을 할까요? 이것은 이 놀이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나 광장에서 노는 아이들이 하는 놀이인데 상대방의 행동에 얼마나 반대의 행동을 잘 취하는가 하는 게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아이들이 즐겁게 피리 불고 춤을 추면 이쪽 아이들은 반대로 곡을 하고 아주 슬픈 표정을 하고 또 한쪽 아이들이 울면서 곡을 하면 저쪽 아이들은 매우 즐겁게 춤추면서 피리를 부는 반대로 행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이들이 흔히 하는 놀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상대방의 행동에 냉담한 반응, 반대의 행동을 하는가를 서로 비교해서 그 반대 행동을 잘하는 팀이 게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작은 아이들이 철없이 시장 통해서 반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긋장 논다 하는 말이 있죠.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나 말이 바로 어긋장입니다. 예를 들면 초상집에 가서 술 먹고 노래하고 또 결혼식장에 가서 슬픈 얼굴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한다면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완전히 잔치집의 분위기나 초상집의 분위기를 망치는 어긋장이죠. 물론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어른이 어떤 다 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철없는 작은 아이들은 장난 삼아서 그런 짓궂은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같으면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 철부지 아이들이 할 법한 장난을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이며 지식인들이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긋장을 놓으면은 말썽 부리면 종아리라도 때려 훈계해서 고쳐준다든지 또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다 알만한 지식층들, 다 알만한 어른들이 이러한 어긋장을 놓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 지식층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긋장은 어떤 것일까요? 그 당시 세례요한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면서 빈정거렸어요.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비난하고 또 먹으면 먹는다고 타박하고 구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변덕스럽고 괴팍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맞추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국회에서 서로 상대방의 당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그런데 정말 좋은 뜻에서 서로 유익을 위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다시 말하면 어긋장을 내는 거죠. 어긋장을 내면서 그냥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말썽을 부리는 정치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예요.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다른 생각이나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무조건 반대. 바로 이것이 정치꾼들의 어긋장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찾거나 진실을 구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야망 또는 어떤 패권, 권력을 주기 위한 패권주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어긋장을 놓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정책이 옳든 그르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사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편들고 무조건 옳다고 어긋장내는 것. 바로 이것이 정치인들의 욕심과 야망, 세속주의자들의 야망이죠. 이러한 육체적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간혹 가다가 서로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계속 반대하다가 어느 땐가는 서로 하나가 돼요. 왜 하나가 되느냐? 그것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 밥그릇,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또 반대하다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당리당략, 자기 육체의 욕심과 안일함을 따라서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한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행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구하는 자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어도 진리를 따르고 자기에게 해가 온다고 해도 의와 공의를 쫓아갑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가끔 세례요한을 칭찬했어요. 또한 세례요한을 반대하기 위해서 종종 예수님 편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세례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음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시느냐 하고 질책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과 같이 금식을 하는 요한의 제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 위선자들의 금식은 참된 금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위선적인 금식, 보여지기식의 금식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세례요한을 칭찬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 하기도 했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해서 또는 어느 계명이 크냐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랍비처럼 대하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코뚜리 잡아서 반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또 로마 법정에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진리를 알려고 질문하는 의도가 아니라 반박하거나 트집을 잡아서 또 꼬투리를 잡아서 빌라도 법정에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던지는 사악한 질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마다 행동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긋장 놓고 반대로 행동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그리고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장터에서 어긋장놀이를 하는 철없는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긋난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미뚤어진 마음, 어긋난 마음은 원래 누구에게서 옵니까? 마귀에게서 오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비뚤어진 마음, 어깃장 부리는 악심을 하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선악관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느니,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느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관을 따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와에게 건넸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는 데 타고난 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그 사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데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제일 된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귀영화 그리고 쾌락을 갖다 주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불경스러운 죄악을 행하자 그러면서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부귀영화를 주고 쾌락과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것을 그냥 다 받아먹으면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예수가 사람이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천당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 또 쾌락을 즐기는 자들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다른 말로 타락천사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 영을 받은 자는 절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며 죄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마귀에게 씌운 자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요. 마귀에게 홀딱 넘어간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홀딱 넘어간 자들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필사적으로 거스리려고 온갖 꾀와 권모술수와 사악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떻게 하면 진리를 왜곡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반대로 행동할까 온갖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이렇게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버리고 쾌락과 탐욕과 악한 짓을 행할까 그런데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행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짜낸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광장, 여기서 광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이 아고라는 그리스 문명 시대의 민주주의와 철학의 산실이었고 소크라테스가 민중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했던 곳이 바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고라가 아테네에 있는 광장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철학, 지식과 학문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아고라, 광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이며 무신론의 출발지가 바로 아고라, 그리스 철학자들의 아고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아고라는 무신론 과학과 무신론 철학과 무신론 문학, 무신론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호킹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주과학자여 천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저절로 생겼는가를 평생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불구의 몸으로 그저 발버둥 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 그리고 또 저절로 생겼다 우연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 이 스티븐 호킹. 그 결과 이 스티븐 호킹은 빅뱅 이론과 블랙홀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천재적인 그러한 머리로 만든 이론입니다. 결국 이 두 이론도 미궁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비운의 철학자로 그 일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종교 또는 의학, 과학이나 철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진리를 왜곡하려는 마귀의 자식들은 대부분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그 시대의 지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텔리, 굉장히 IQ가 높은 그러한 이제 뛰어난 두뇌를 가진 자들이 바로 마귀 노릇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구들은 세상 문명이나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실상은 시장터에서 장난질 치는 철없는 아이들의 놀이와도 같다. 어긋장 부리는 놀이와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뛰어나고 천재적인 과학자들과 그러한 능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하느냐. 그들은 정말 진리와 거룩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 또는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구경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광장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중심입니다. 정치의 중심, 과학의 중심, 문화의 중심, 예술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이목이 집중하는 매스컴이나 과학, 잡지 혹은 음악이나 영화, 그래서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그러한 영화나 톱뉴스로 인터넷을 장식하는 흥미롭고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장터, 아고라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아이들이 장난치며 서로 비방하고 서로의 행동에 무반응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들입니다. 마귀는 왜곡된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서로서로 상대방의 이론을 비방하고 반대함으로 자신들의 욕망과 명예 또는 권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교활하게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과학, 예술, 생명공학, 윤리학 등 모든 첨단 지식들은 마치 시장터에서 어긋장 부리는 놀이를 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철없고 형편없는 어린아이들의 장난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지식과 과학과 기술의 토론장을 우리가 아고라, 아고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고라, 즉 광장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그리고 그 광장에서 유명세를 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는 바로 그곳이 바로 아고라, 광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 시대의 지식인들을 아고라의 철부지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와 같이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지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어떤 지혜이든 그 진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무엇으로 판명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무엇으로 인증이 되어집니까? 그 행한 일, 즉 그 자녀들로 인해서 증명이 되어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행한 일은 자녀들로 인증되어진다. 자녀들은 실제로 아들, 딸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행한 일들의 열매, 결과를 뜻합니다. 어떤 논리나 어떤 지식 또는 어떤 교훈은 그것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식을 받은 자는 결국 거짓과 사리사욕, 음란과 쾌락과 파괴와 전쟁을 일삼게 됩니다. 싸우고 다투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려는 계략과 음모 또는 비방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아주
악한 열매, 썩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올바르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 열매는 거룩하고 선하다. 인간을 파멸과 절망 또는 폐역함과 부패와 욕심과 부정함, 싸움과 질투와 이기심으로 이끌고 가는 그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마귀요? 그 정신은 뭐예요? 마귀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이론이나 지혜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다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 그 열매가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마귀 열매, 악한 열매, 그리고 또 독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놀이는 다 장터에서 서로 골탕 먹이는 철없는 아이들의 춤과 노래와 곡과 피리로 상대방을 어긋장내는 어리석은 놀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없는 장난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이 나무라지요. 아이들이 철없는 장난을 하고 어긋장내는 행동을 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하면서 야단을 치죠. 그러나 실상 어른들도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을 보고 야단을 치지만 똑같이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철없는 장난을 하면서 철없이 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장터에서 철없이 노는 아이들처럼 인생을 그렇게 어긋장내며 살고 있는 어른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철없이 남을 놀리고 남이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로 어긋장내며 어리석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은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의와 궁휼의 열매, 온유하고 의로운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 마치 장터에서 서로 어긋장내며 장난치는 아이들과 같다.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헛된 일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가를 깨달아라. 그리고 대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내가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다.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긍휼과 온유한 열매, 하늘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